안녕하세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데이터 스트럭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힙솔트. 여러분들이 첫 번째 숙제로 감당해야 할 힙솔트를 하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신앙이 어떤 신앙인 것을 고백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어떤 분이에요?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 지금 여기 살아있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가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랑 사귀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시면서 우리랑 같이 동행하시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육체 가지고 살고 있죠. 오직 이 살고 있는 것은 믿음 안에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내는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뭐 그러한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고 하면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Not I, but Christ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요약한 거죠. NIBC 이렇게 또 얘기하고요. 이게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감히 우리가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 감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거기다가 IN을 붙여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 크라이스트와 같은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우리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대학, 놀라운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런 대학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일에 석세서가 돼야 돼. 우리가 프리디세서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석세서가 돼요. 그래서 그게 계속 하나님의 대학이 하나님의 대학으로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대학 남속리 3번지로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변방에 있지만 열방을 꿈꾸며 공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 변방에 있는 저희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여기 모인 청년들 실력과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를 배워 열을 깨달으며 오직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때 부족함 없는 배움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힙 숄츠에 대해서
재밌게 또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거 그냥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려운데 Christ alone.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의미상으로는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알파벳 순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요. Sorted then array로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데 이 알고리즘을 쓰겠다는 겁니다. swim, sink 이러면서 heap ordered, heap을 만들어냈잖아요. heap structure를 만들어서 이 중간에 heap이 들어갑니다. unsorted 돼 있는데 그걸 heap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sort한 너무나 빨리 쉽게 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걸 이제 해보자는 겁니다. 지저스 언론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너무 같은 스펠링이 많더라고요. 언론 이것도 좋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여기는 같은 글자가 너무 많아서 여기 그래서 이걸로 바꿨습니다. Christ, 언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름으로 하세요. 여러분들 이름 숙제에서 영습. 제 이름은 딱 영섭, 이제 다섯, 여덟, 킴. 딱 11자네요. 네, 제 이름은, 저 같은 경우는 제 이름 그냥 쓰면 되네.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 이름에서 좀 모자른다. 그러면 뭐 여기다가 XYZ. 뭐 이런 거 집어넣으면 됩니다. 남으면 그냥 chop 하고요. chop off. 그거 끝내고, 하여튼, first name, last name 해갖고, 11글자 만든 다음에, 이런 거를 만들어서, sort 하는 게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지금 내가 한 과정을 여러분들 이름 갖고 해보라는 거예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패스를 이제 지나가야 돼. first 패스에는, max heap을 만들라는 거예요. all n keys. n개의 키를 가진 max heap을 만들어라. 우린 11개로 세팅했습니다. Repeatedly remove the maximum key. First pass에는 max heap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maximum key를 계속해서 remove 하라. 그러면 그게 sorting이 됐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first pass, Christ alone은 sorting이 된게 아니죠. heap sort도 아니고 first pass를 지나면 heap ordered가 됩니다. t가 sr보다 크고 S는 ON보다 크고, R은 CA보다 크죠. O는 LI보다 크고, N은 HE보다 크죠. Max Heap이에요, Max Heap. 이걸 갖다가 이제 솔팅을 하래요. 그러면 Maximum Key를 하나씩 Delete 하래.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Maximum Key를 다 Delete 하다 보면 Maximum이 계속 일로 와요. 뒤로 하나씩 하나씩 와요. 그러면서 저절로 다 솔팅이 됩니다. 요게 힙 솔트예요. 쉽죠? 한번 해봅시다. 쭉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요거 과정을 똑같이 그려서 제출하는 게 숙제의 일부분이에요. 항상 이 제로는 쓰지 않습니다. 물론 제로를 쓰도록 코딩을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비워뒀어요. 그래야 이제 parent하고 child를 쉽게 찾아갈 수 있어서 제로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n은 항상 끝에를 가리칩니다. 끝에 엘리멘트 실제로 있는 노드를 array in arbitrary order 이게 이제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unsorted max heap을 만들래요. 그러니까 parent가 두 children보다 더 커야 돼. 그거 전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만들까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 지금 structure는 맞아요. 그렇죠? structure는 여기 complete binary structure죠. heap ordered가 틀린 거죠. heap ordered를 만들어내야 돼. 그걸 코딩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요거는 힌트, 요거는 heap order. 뭐 하나 있으니까 다 heap order죠. 요건 다 heap order. leaf는 다 heap order야. 하나니까. 그럼 두 개짜리? 두 개짜리는 그렇고, 세 개짜리.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게 힙 오더가 돼야 되겠죠? 우선. 또 요것도 힙 오더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요것도 힙 오더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면 또 요것도 힙 오더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전체가 15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예. 그런 순서로 하자는 거예요. 그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리프가 아니고 어디서부터? 여기부터. 뭐 직감적으로 여기부터 하면 좋겠죠. 여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전체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전체 하고. 근데 여기를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까요? 뭐라고 말로 하면 좋을까요? 요거는 리프죠. 맨 끝에 있는 것들은 요거는 뭐라 그럴까요? 리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배웠는데 인터널 노드라고 그래요. 인터널 노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마 루트도 인터널 노드라고 그럴 겁니다. 요거는 어떤 인터널 노드일까요? 마지막 거. 예, 마지막 인터널 노드부터 시작하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그걸 어떻게 찾아갈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뭘까요? 어레이를 알고 있고, 어레이 내용을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를 알고 있어요? n을 알고 있죠. 그러면 n이 지금 11이죠? 여기에요. 마지막 인터널 노드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를 갖다 뭘로 나눠요? 2로 나누면 되죠. 그리고 flow function 하면 되죠. 그럼 5가 나오죠. 마지막 인터널 노드는 size n divided by 2 flow. 그러면 5 나오죠.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하나씩 줄여가. 어디까지? 1까지. 1까지 줄여가면서 요거가 parent인, 요 서브트리가 hip ordered가 되네. 그 다음에 여기 OK 되면, 그 다음 요쪽으로 또 가. 하나씩 줄여가요. 뭐를 줄여가? 요거를 줄여가. 지금 요 K를 K5에서 4로, 4에서 3.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예. 우리 요거 했죠? Last internal node. 예. 그 다음에 internal node는 이렇게 구하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해? 요게 힙 오더드 되려면 뭘 해야 돼? Swim up, sink down. 예. 지금 여기만 핸들링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싱크 다운 하면 되죠. 싱크할 필요가 있느냐? 싱크. 싱크. 뭐? 예, 5를. 예. N이 여기까지니까. 여기에서 해봐라.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비교해보죠. 그 다음에 이게 맥스 힙이니까 큰 거가 뭐예요? N. N이 나왔으면, N이구나. 그러면 이게 왼쪽 거하고 비교하면 되죠. N은 S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돼. 그거는 요거는 이미 힙 올드 되죠.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3 노드 힙이에요. 뭐할게 없어. 다 체크해 보니까 already 힙이에요. 싱크를 하는 겁니다. 이 5에서 이거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를 줄여 4. 싱크 4에서 해봐요. 여기와 여기서 먼저 해봐요. 이거 i입니다. i 하고 밑에 lo 하고 싱크 4 n 하면 됩니다. 키보드 보니까 아닌 것 같아. 5가 더 크겠죠. 5 비교해요. 칠드런끼리 먼저. 그 다음에 큰 거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I하고 O하고 비교해. 5가 더 크니까 5가 올라가면 돼. 싱크. 네. 펑션이 4하고 n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쉽죠? 여기 이제 코딩도 보여줍니다. 약간 좀 복잡하게 보이죠? 근데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부터 해볼까요? 요 경우. 5. 여기 K가 5로 들어왔어요. N은 이미 우리 알고 있죠? 요 K, 여기 H of N이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요 11. 요때. 지금 여기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아까 한 거. 그러면 K가 5니까 J는 10이죠? 여기가 11이죠? 여기 J는 10입니다. K2K니까. 그럼 이거는 다시 읽어볼까요? 아까 전에 한번 우리 이거 읽는 연습했죠? J는 J 플러스 1. 그러니까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J는 J 플러스 1. Two children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 children을 비교해서, 요거 제일간 나라고 그래봐요. 이게 주어, subject. 내가 J 플러스 1, 요, right child보다 작습니까? 작으면 J 플러스 플러스. 그러니까 N이 얘보다 작지 않죠. 그러니까 J는 여기서 그냥 J로 남아있죠. 그래서 요거는 실행이 안 되고, 여기서는 J는 그냥 J로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J가 J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J는 뭐예요? 10이에요. K는 뭐였어요? 5였어요. 5. 그러면 여기 K가 J 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5하고 10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요거 비교했는데 N이 큰 거예요. 10이 더큰 거예요. 그러니까 N이 선택이 된 거야. J가 10이 그냥 유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5하고 10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5하고 10하고 비교했는데 이게 뭐예요? 작지 않다. 작지 않다죠. Not less. 그러니까는 크다. 크거나 같다는 뜻입니다. K가 J보다 크거나 같다. Yes, no. Yes죠? K가, 여기가 K죠? K가, parent가 K입니다. K가 J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S가 더 크죠? 그러니까 뭐예요? break 하는 거예요. break. 왜? 이거 이미 10이 되는 거예요. break. while이 여기 있고, 그 while을 지금 브레이크 한 거죠. 그래서 싱크가 끝난 거예요. 여기가 싱크, 아까 5, n을 불렀는데 여기서 끝, 싱크가 엑시트 한 겁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싱크를 부른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한번더 하죠. 그 다음에 싱크 4가 온 거예요. 여기 k가 4가 들어왔으니까는 2k는 n, n이 뭐예요? n은 얼마야? 11이니까 작죠. 그럼 8이니까 이쪽은 이제 while loop 안으로 들어오죠. 그럼 j는 8이 됐죠. k는 4고. 요거를 읽을 줄 알아야 돼. j는, j가 이거죠. j는 8이고, 요거는 뭐예요? 9죠. j 플러스 1. 요건 9예요. 그 l하고 5 중에서 요건 8, 요건 9죠. 8이 9보다 작습니까? Yes, no예요. 그러니까 여기 J는 9가 되는 거예요. J 플러스 플러스니까. J가 8이었다가 9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서는 왼쪽과 오른쪽 어떤 것이 크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만약에 오른쪽 거가 크면 J는 J 플러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 다음 줄에 와서는 J가 커졌죠. 그러니까 요 J를 어떤 값으로 할지 결정하는 게요 앞에 구문이에요. 여기서는 더큰 쪽이 뭐예요? J가 9가 됐으니까 여기가 9가 됐고 K는 4였죠, 4.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할지, 이렇게 오른쪽하고 비교할지를 결정하는 거가 여기죠. if, 첫 번째 if state. 그러니까는 n하고 5를 비교해서 오른쪽 큰 거를 선택한 거예요. 그게 j가 플러스 플러스 할지 말지. 그거를 결정. 근데 여기서는 지금 j가 플러스 플러스 된 거죠. 그래서 4하고 9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4하고 9하고 여기가. 그래서 4가 더 작지 않습니까? 그냥 크다는 거죠. K가 4가 9보다 큽니까? 크면은 브레이크인데 크지 않으니까 이 안으로 들어와야죠. 밑으로. 둘이 수합하세요. K와 J를 수합하세요. I가 내려오고 O가 올라오도록 하세요. 그게 요 라인이죠. 쉽죠? 읽을 수 있습니다. 읽어. 그래서 O가 올라갑니다. 요게,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15도가 되는 거죠. 15도. 5가 올라간. 그래서 제가 여기 설명했습니다. 여기 수압으로 내려온 거죠. 여기 4하고 9하고 비교해갖고. 그리고 K는 J. K는 지금 4였는데 K가 이제 J가 됐어요. 9가 됐어요.
9가 돼서 여기 올라가 봅니다. 여기 2하고 k를 곱해요. 그럼 18이 됐죠. 18은 hn은 11이죠. 18은 11보다 작습니까? 작으면 y를 하는데 아니죠. 크죠. 그러니까는 이것도 여기서 exit y.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로 와야죠. 누군가가 여기를 이제 또 부를 겁니다. 요 바깥에서. 이해가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차례. 여기 합니다. 먼저 t하고 a를 비교합니다. j가 j 플러스 플러스로 남아있을 건지, 플러스 플러스 할 건지. 여기가 3인데, j가 6이 될지, 7이 될지. 어떤 게큰 거냐? 뭐 이런 거를 묻는 거죠. 조건문에서 3, 6에서 그냥 3, 6을 유지한다는 거죠. 여기로 안 가고. 그래서 여기가 6이 돼서 이제 6하고 비교합니다. 6하고 비교했는데 이게 RST, T가 더 크죠. 크니까 여기로 내려오죠. 수압. 수압해서 R이 내려오고 T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여기도 다 끝납니다. 여기서 또 while 루프를 엑시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체크해야 됩니다. K는 2죠. 그 다음에 J는 4죠. J와 J 플러스 1. 칠드럼끼리 먼저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는. 4와 5를 비교합니다. 4와 5를 비교해서 어떤 게 큽니까? 5가 크죠. 그러니까는 5가 크니까 O하고 또 H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게 여기입니다. O하고, E하고, O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H하고 S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S가 더 큽니다. 작지 않습니까? E가 O보다 작지 않, H가 S보다 작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합해야 된다는 거죠. S가 이제 올라가고, H가 내려오죠. H가 내려옵니다. S가 올라가고요. What's next? 물어보죠. K가 5예요, 5. While 루프로 갑니다. 근데 아직 여기 5에다 10을 곱하면 H of N, H of N, 여기 HN은 뭐예요? 11이니까 아직 작잖아요. 그러니까 한번더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 K가 5, J가 10일 때 여기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더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냥 계속 내려와야 돼. 여기서만, 여기 세븐, 여기 하나, 둘, 셋, 일곱 개, 세븐 노드 아니에요? 세븐, 세븐 힙, 세븐 노드 힙. 여기서는 계속 우리가 체킹을 해야 돼. 이렇게 내려와야 돼. 그래서 n이 더 크니까 n이 올라감. 거긴지 여기 경우예요. 그래서 수압이 일어납니다. 또 여기서. 수압이 일어나고, 그래서 근데 이제는 while 루프를 엑시트하게 되죠. 여기가 10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7 노드 힙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3 노드 힙이 됐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마지막 루트 노드를 체크해야 합니다. S하고 T를 비교하죠. 당연히 T가 올라가겠죠. C가 내려오고, 그럼 또 이렇게 두개 비교해서 R이 올라가고 C가 내려오고. 이런 과정이 계속됩니다. sync 1, sync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고 sync 1하고 sync 3하고 그러니까 sync 1을 했는데 sync 3까지 불러지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래서 11노드 힙이 여기서 완성이 됐습니다. N은 하나도 change 안 되어있다는 거예요. N은 계속 여기 남아있는 거죠. 왜 노드가 뭐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거나 뭐 그런 거 아니니까요. N은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first pass입니다. 이런 걸 보고 hippify라고 그래요. hip을 만들어낸 거죠. 처음에는 crest alone이라는 random array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first pass를 마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 hip ordered. 이제는 이거를 가졌으면은 그 다음에 솔팅은 엄청 쉽게 됩니다. 근데 이 힙을 만들어내는데 order of n이면 된 거를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한 번씩만 다 찾아갖고 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second pass.
sorted in place. 그 build max heap을 했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알파벳 순으로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remove the maximum key repeatedly. 여기가 제일 큰 값이 들어가 있죠? 최대값. maximum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루트만 계속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없애고 계속 줄여 나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솔팅이 된다는 거예요. 짐작이 가죠? 한번 해봐요.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n이 여기 있고요. 이게 이 루트만 계속 리무브 하래요. 그러면 n을 하나 줄이고 이제 이렇게 수합하는 거죠. t가 일로 오고 e가 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끊는다는 건 n이 일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요 e 안에는 t가 들어가는 거예요. t. 그리고 n은 여기고요. 그리고 여기 2가 올라갔는데 2를 어떻게 합니까? 스윔해요? 아니면 싱크해요? 싱크죠. 둘이를 비교해서 자기 자리 찾아가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예, S가 크죠? 그러니까 2가 내려오고 S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2가 자기 자리 찾아가는 거 보세요. 2가 올라갑니다. T는 일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끊어졌어요. N이 디크리먼트 됐다는 거죠. 그럼 2가 올라갔어요. 이제 할 일은 2를 싱크시켜야 돼요. 제자리 찾아가게 해야 돼요. 그러면 S 있는 쪽으로 내려오겠죠? 작으니까. S랑 비교하고, 또 2가 2 밑에, 끝까지 밑으로 내려갑니다. O, N. 5가 더 크니까. 저로 내려왔어요. L하고 I. L 쪽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끝. 그 다음에는 또 S를 딜리트하래. S가 그럼 또 여기로 오겠죠? S가 없어지는 거 보세요. H하고 수합합니다. 또 여기 이제 끊어지겠죠? N을 줄여서 N이 이제 일로 오고. 그러면은 H가 올라갑니다. H가 올라가서 또 비교합니다. 이번엔 오른쪽으로 가네요. OR. R이 더 크죠? 그러니까 R하고 비교합니다. 올라갔고요. C하고 A. H가 더 크죠? 그러니까 그냥 더 이상 안 가겠네요. 그냥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과정을 여기다가 썼습니다. 수합하고 싱크하고. 싱크할 때는 하나씩 줄어들고, n이. 하나씩 줄어들잖아. n이 줄어들죠. 당연히 줄어들죠. 왜? 여기 여기서 트리에서 지금 없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다 숨겨둔 거구나. 그쵸? n은 여기 있고, 치팅하는 거예요. 치팅. 그러니까 컴퓨터는 모르는 거야, 여기. 우리가 얼로케이션 해갖고, 여기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다 잠시 저장해 두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를 건들 수 없죠. 왜? 우리가 얼로케이션 했으니까. 우리가 딜리트 하기 전에는 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저장해 둔게 트리에서는 없어졌지만. 그 다음에 what's next?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그 다음에 가는 거죠. n을 줄였어. 이제 수합도 하고 i하고 n, r하고 수합합니다. 그럼 r이 또 내려오겠죠. r이 일로 오겠죠. 벌써 소팅이 됐죠. r, s, t. i는 올라갑니다. i 올라가서 또 밑에랑 비교합니다. o가 올라가겠죠? i가 내려오고 i가 다시 o, n으로 이쪽으로 내려오겠죠? i가 내려오고 n이 일로 올라가고요. i가 일로 오고 i가 내려오고 그러면 세개 이제 소팅했어요. 또 o를 딜리트하면 돼. o를 또 딜리트합니다. 그러면 e가 올라가겠죠? e 올려보내요. 5가 됐고 여기 끊고 끊는다는 건 n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비교합니다. n이 올라가겠네. 이게 올라가고 2가 내려오고 그러면은 l이 올라가고 2가 내려오겠네요. 그러면 벌써 4개 지금 소팅했네요.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스왑 싱크 스왑 싱크 스왑 싱크 계속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n이 1이 될 때까지 여기까지. 그러고 나면은 이제 트리에서 다 하나씩 하나씩 다 떨어져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여기서부터 차곡차곡 하나하나 소팅이 돼 가는 겁니다. 소팅. 그 끝에 가서 A가 이제 루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팅이 됐어요. 예. Christ alone을 갖다가 알파벳 순으로 소팅을 하니까 Ace Hill, 예. Northt. 이렇게 솔팅이 됐습니다. 그리고 n을 여기다가 다시 회복시켜야 돼. 그쵸? n은 지금 1이 돼 있죠? 그래서 n을 11으로 맞추고 1서부터 11까지 프린트하면
솔트드 어레이가 거기 남아있는 거죠. 할만하죠? 여러분들 코딩도 제가 다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거는 펑션들을 다 조합하고 컴페어 펑션은 어떤 걸 쓸지, 레스를 쓸지, 모아를 쓸지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이렇게 프린트 해봤어요. Christ alone 어레이가 있어요. any11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프린트 해봤어요. first pass에서 n 값은 안 변하고 k 값은 이렇게 변하는. 그래서 프린트 해봤어요. hippify는 어떻게 돼요? last internal load에서 자꾸 싱크하는 거잖아요. 싱크를 몇번 했어요? 다섯 번만 했어요. 그랬더니 나왔어요. order of n 알고리즘이에요. first pass, hippify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딜리트 하는 거죠. 이게 몇 번이야? 이제 11번. 기껏해 11번 팝하면 됩니다. 요거는 팝하고 싱크를 해야 되잖아. 팝하고 올라가서 마지막 라스트 노드하고 루트하고 스왑한 다음에 루트에 간그 마지막 노드가 싱크해야죠. 그 싱크하는 게 로그 n이잖아요. 근데 그게 n 로그 n이죠. 그러니까 솔팅 하는 알고리즘은 요 힙솔트는 n 플러스 n 로그 n이죠. n 로그 n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n 로그 n 솔팅 알고리즘이에요.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세컨 패스에서는 싱크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프린트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을 하나씩 줄여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세컨 패스에서는 하나하나 이렇게 딜리트 해가면서 이 뒤에다 사실 숨겨놓은 거죠. 소팅해 놓은 거를.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고 n을 갖다 11으로 다시 세팅해야죠. 그래서 이거를 프린트 할수 있습니다. Ace, Hill, Nost. 멋지죠? 힙솔트 알고리즘. 여기 지금 설명한 거죠? Hippify, Order of n. n개니까 n개만 이렇게 찾아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솔팅은 이렇게 되니까요. 혹시 더 증명을 하고 싶으면요, 여기 웹사이트를 보면 증명들이 나옵니다.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멋진 프로그램을 할수 있다는 게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반도대학.